북한이 발사한 화성 14형은 지금까지 공개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과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고도 사거리도 훨씬 향상됐습니다. 화성 14형이 어떤 미사일인지 이어서 안영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입니다. 북한이 과거 열병식에서 ICBM이라고 공개했던 KN-08이나 지난 5월 발사했던 화성 12형과는 생김새가 다릅니다. 지난 4월 북한이 태양절 열병식 때 공개했던 신형 ICBM도 아닙니다. KN-08은 3단으로 분리되고 화성 12형은 1단으로 추정됩니다. 화성 14형도 일정 고도에서 1단이나 2단 로켓 분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화성 12형과 14형 모두 고각 발사, 그러니까 정상 발사보다 의도적으로 고도를 높이는 발사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일본 등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하려는 의도입니다. 지난 5월 화성 12형은 평북 구성에서 최고 고도 2,111km로 737km를 비행해 동해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정상 각도로 발사됐다면 비행거리가 5,000km로 추정됩니다. 이번에는 고도와 거리가 모두 늘면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정거리도 최소 7,000km로 크게 늘어서 지도로 보면 알래스카를 포함해서 북태평양, 하와이까지 다 들어갑니다. 북한은 해상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했다고 했는데 ICBM의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6,7천도의 열을 견딜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걸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